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제80편 4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편 80편도 아사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를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짧은 이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나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우정현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인데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힘든 상황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실까?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날 믿는 저희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삶에 나갈 때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뉘우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동하심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어떤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밖에는 선택을 못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느냐, 내 기도와 내 삶은 반대적으로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막 감정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 이거는 기도의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이 뭐라고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감동하지 않는, 이게 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그들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들이 뭘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물의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슬픈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많이 얻든 못 얻든 그냥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내가 얻어도 마음이 만족함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눈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돼. 묻고 하나님께 묻고 또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여러분 신비주의적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선지 좀 조심성이 있어요. 그렇게 막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때 내 자존심이 쓰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 감동도 없는 내 자존심을 탁 내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모이시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많은 시간을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많은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지 않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뭐 버리지 않으신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감동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은 어떤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삼이니까 북이스라엘 향한다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적군에 시달리고 그 적군에 시달린 뿐만이 아니고 백성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삶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의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번 쭉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그들이 인생은 짧기 때문에 에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아니면 에휴, 그래 하나님이 없지. 없는 하나님을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이런 인간적인 사고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인 사고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아주 지혜롭고 이성적이라는 것에 우리는 자꾸 휘둘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뭐 10년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70년 그럴 수는 없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야 70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 그 원인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한 것 때문에 된 거거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않고 자기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렇게 지속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결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원인은 찾지 않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아 이게 어디서 이게 삐끗했을까 어디서 이것이 빗나갔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돌이켜보는 거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저는 우리만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6절 보니까 보세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이런 다툼거리는 것은 조롱.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왜요? 오랜 시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폴려와서 70년 동안 나라 잃고 사람들은 죽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게 작은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의 신이 무슨 신이 있냐. 여러분 아수르의 산발랏이 북이스라엘 쫓아왔을 때 야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있었다. 여러 부족의 신들이 있었다. 그 부족의 신들이 나를 막을 수 있었느냐. 아주 교만하게 얘기를 해. 아주 교만하게. 여호와가 나를 보냈지.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 나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가 막 통곡을 하죠. 이렇게 되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에게 비웃는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이스라엘도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길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내 고통과 아픔이 길어지면 뭐 이렇게 살다 말지 뭐 이런 포기적인 마음.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히 살아도 하나님이 또 뭐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이 없고 이런 그런 인생의 논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수십만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봉이 목사님도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방법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그 방법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놓고 왜 이러니 저러니 꼭 이렇게 했어야 되니 이런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할 뿐이에요. 너무 이런 상황에 당하니까 이제 이 아삽이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회복하다는 여기 단어는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원래대로 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픔을 당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엉망으로 살아가고 엉망으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뭔가 좀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이거는 뭐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좀 봐 내 앞에 주님의 얼굴, 얼굴로 나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죠. 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쭉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방에 선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대적들에게 내가 보여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또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과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어떤 순간에도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상황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 상황은 수만 가지죠. 그러나 그 수만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사는 자녀됨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이런 주님의 얼굴에 광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 앞에 눌리지 말고 능히 승전가를 올리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선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